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 돼지, 닭 등 경제활동 수단이 되는 동물들을 산업동물이라고 하죠. 산업동물의 감염병 연구와 진료, 수의사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료원이 오는 2027년 내포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동물의료원은 충남대 내포 캠퍼스 조성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교육 터전은 물론 도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충남대는 내포 신도시에 산업동물의료원 설치를 합의하고 도시 외곽에 산악시설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에볼라와 원숭이 두창 등 최근 위험성이 커진 인수 공통 감염병과 재난형 감염병의 연구와 진료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또 수의사 교육과 동물의약품 연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는 서울대 평창 캠퍼스 단 한 곳만 설치돼 있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 산업동물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내포가 속한 홍성은 축산의 백화에서 산업동물 의료원의 최적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의료원에서는 충남대 수의대 과정 3, 4학년의 임상 실습도 담당하게 돼 내포 신도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산업동물 수의사의 양성과 동물의약품과 그다음에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산업동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동물의료원 설치와 함께 지지부진했던 충남대 내포 캠퍼스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국립대는 그동안 소재지의 타지역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지역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9월 예정돼 있어서 내포 캠퍼스 조성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충남대는 내포 지역에 농업, 해양 분야 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토지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 단계로서 충남 산업동물 동물은 의료원이 들어서면은 이후에 후속적으로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에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가 조성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대전과 세종에 이은 세 번째 교육 터전을 얻게 되고 충남도로서는 내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카드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